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자 코치 덕소모임 규장서 대표리더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그 45번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을 체화하라라는 주제로 세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부의 희열. 배운 것이 현실화되는 기쁨. 이 기쁨을 얻기려면 몰입이 필요하고 몰입의 전제는 노력입니다. 둘째, 노력은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목표를 달성한 순간의 기쁨을 깊이 체화하면 본능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아이가 노력을 즐기고 공부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는 공부보다 운동하기를 권합니다. 성취감을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노우에 히로유키 씨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정말로 좋아하시나 봐요. 연간 100일 이상을 세미나, 강연에 특별연수 등을 할애한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저는 공부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공부하면서 느끼는 희열, 배운 것이 현실화되는 기쁨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들썩일 정도이지요. 하지만 학창시절, 특히 대학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무척이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답니다. 초중학교 때 운동으로 나를 지새우는 소년이었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유명한 탁구 선수였던 덕분에 어렸을 때 탁구를 혹독하게 배웠답니다. 그 홋카이도의 겨울 추위 정말 매서운데 그 추위 속에서 매일 아침 훈련을 해서 중학교 입학한 후에 첫 대회에서 우승패를 거머쥐게 된 당시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그에 걸맞는 결과가 따라오면 최고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노력의 기억은 목표를 달성한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대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은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룹에서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의미에서 노력 중독이 됩니다. 공부의 희열이란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인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느끼려면 몰입이 필요합니다. 몰입의 전제는 노력입니다. 심지어 중독이라 할 정도로 강박적으로 공부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파헤치고 충만감이 느낄 때까지 배움에 매달리다가 마침내 바라던 경지에 이르렀을 때그 성취감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그것이 다시 몰입의 동력이 됩니다. 운동, 게임, 공부, 업무 등 뭔가에서 가슴 뿌듯한 성취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한 노력 끝에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을 알기에 목표를 향해 가열차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노력은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사실과 목표를 달성한 순간의 기쁨이 깊이 체화했던 것이 본능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종종 식은땀이 날 정도로 어려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면 지금도 어렸을 적 겪었던 우승한 감동이 생생히 되살아나서 몸이 떨릴 정도로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놀이를 즐기고 공부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는 공부보다 운동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취감을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은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까요. 성취의 경험을 축적하며 성취감을 온몸으로 체득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사랑입니다.